부활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일은 계속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법적인 고문을 사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서 이제 고소를 했었고, 이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자 베스도가 총독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통치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이고, 지금 바울의 재판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로마 통치자의 입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던 상황에 마침 그 로마의 정권에 아주 협력적이었던 아그리빠, 유대를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므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할지 이것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빠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베스도가 그러면 바울의 말을 우리 내일 같이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제 잘 인생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재판이 전개되고 있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이전에 이제 재판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총독일 때는 이제 더둘로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고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역병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병 같이 막 퍼져나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꼬드겨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막 고소하는 판에,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했냐면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소하는 지금 고소의 내용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그들의 고소가 아무 혐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오늘 새로운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 왕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이 어떠한지를 지금 궁금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금 무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말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그리빠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 헤롯이라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에 헤롯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명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의 통치자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달라.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헤롯 대왕이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두 살 아래로 다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했냐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들까지 죽이는, 왜냐면 자기의 그 통치권이 위협받을까 봐 자기의 왕자들까지 죽이는 완악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름조차도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헤롯 대왕은 큰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고 또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1세의 아들 2세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시키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투옥시켰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이 성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그리빠 2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통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시무시한 통치자였다.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바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먼저 손을 들어서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졌고 또 부정하고 완악한 통치자라고 하면서 책망하거나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권을 인정해주고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데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가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의 법과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내가 왜이 자리에 끌려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때문이고 나의 평생에 내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학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는 예루살렘에서 생활했고 또 나는 누구냐? 바리새파였다.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배웠고 또 그 가르침을 다 따랐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가장 엄한 파,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라고 할 때는 이제 바리새인의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이제 샴마이 학파, 두 번째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말씀 그대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믿었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지도자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학파였고, 여기 두 번째로 이제 힐렐 학파는 굉장히 고도로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학파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찾아오는 문제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줄 정도로 이 힐렐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가 더 뛰어난 학파였는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끌려왔을 때 이 사도들을 풀어주라라고 말했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문하생, 그때 당시 최고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힐렐과 그 손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바리새파였고 그들의 신학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느냐? 6절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 열두 지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던 것, 그래서 얻기를 바란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다윗과 같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정복하고 이 지금 로마가 우리들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통치자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절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주의 거룩한 메시아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썩음당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또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의 모든 신학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바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자신이 죽음의 세력을 다 가져가시고 깨뜨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명의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대적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여기서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은 스데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것을 허락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찬성 투표를 했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많은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1절 12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독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던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까 아그리빠의 조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증조부는 헤롯 대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였는데 이런 헤롯 가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의 적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인데 아리스토블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이 아리스토블로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마치고 이제 자신을 도와준 로마 교인, 로마 성도들에게 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리스토 블로입니다.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였으나 그는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자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를 만나도, 통치자들을 만나도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가 믿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참 소망과 영생을 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